수고하셨어요. 신성분이 왔습니다. 건강하셨어요? 찬 돈 받아가세요. 반갑습니다. 건강하시죠? 한 봉 끓여 먹을 수 있어요? 아, 네. 너무 많이 주셔. 그렇지. 튀김을 이렇게 잘라서 양념장 찍고 그다음에 스프채 싸서 먹어. 삼겹살처럼. 예예예. 예. 예. 그래서 예예. 예. 저 뭐야 느끼한 맛이요. 여름 날씨라고 고생하셨어요. 예. 이제 명절도 잘 세셔요. 예. 예. 고맙습니다. 예. 아이고 할머니. 아이고 회장님. 예. 아, 많이 하시죠? 아, 지금 겁나게 사고 있어. 가만 있어. 약밥이라도 조금 사갑거나, 약밥을 좀 사갑거나. 꿀밥만 약밥에 있고. 수고하세요. 이거 책이야, 지금. 중요한 거. 어이구,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그래도 뭐라, 여기는 인프라서 그렇구나. 저, 신발 같은 선택을 좀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. 나무를 짤 수 있는 절단기, 칠폭 이런 것들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건 그러니까 장비 차량이네요. 예, 예. 불 끄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다 대응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에도 구조니 뭐 차단이니 이런 데들까지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딜 가도 우리는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안전했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아침 육각문 나가는 길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자동차 한 20대 이상이 이렇게 고립되고 침수되고 했는데 그 조치도 우리 개화센터에서 조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아까 차량 설명해 주셔서 사진을 보니까 막 허리까지 물이 차 있더라고요. 그런 것도 다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기대고 의지합니다. 그래서 그런데 잘 대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심을 하고 갑니다. 지난번 때도 우리 강서에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저 다른 의원들 보기에도 제가 굉장히 떳떳하고 우리 강서는 걱정 없어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했는데 이렇게 더 든든합니다. 추석 명절 잘 해주십시오. 신성준입니다. 명절 잘 해주십시오. 추석 명절 잘 되십시오. 신성준입니다.